자 없는 영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엄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대인 구원하시니 어서 주께 나와 그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저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3절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예,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생활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에 맞춘 그러한 기도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열매밖에 없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죄의 열매만 맺었던 저희의 추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징계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하수와 같이 넘쳐 흐르는 세상에서 죄와 짝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만큼이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신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각박해져가고 있습니다. 경합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충격을 더하는 일들이 매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인 줄은 알 수 없사오나 어둠 속에 빠진 세상을 보며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세속의 미련을 갖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넘치는 소망 속에서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지혜 속에서 더욱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인생에 그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기경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33장. 33장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자,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제 34장이 신명기의 끝장인데 34장에서 모세가 이제 죽죠. 그 34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그 왕자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공부를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40세에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40세에 광야에서 80세 때까지 그는 온갖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훈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좋은 곳에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아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80세에 이제 또 부름을 받아 이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 3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 무덤조차도 알 수 없는. 왜냐하면 모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마저도 감추어 두셨죠. 네, 감추어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당부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죠. 구원을 받을 수 백성, 받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엄청난 큰 그러한 나라들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러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누가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은 가볍게 생각을 해요. 저희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 그 두 부부가 오고 있는데 두 분이 다 겉으로 볼 적에는 멀쩡해요. 잘생겼고 나이도 50, 60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두 사람이 다 하루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는 하러 오지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한 시간 정도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드러워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볼 적에는 말짱.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다 회장님의 회장.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집행이 짚고 다니고 또 집행이 짚고 앞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도 전하고 또 수업 시간에는 강의도 하고 그분이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감사. 그 남편도 잘생겼어요. 근데 그 당하고 뭐 이 고혈압 막 이런 거가 너무 심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밥을 꼭 싸갖고 다녀요. 그 당뇨약, 당뇨 환자들이 먹는 밥, 그 밥을 항상 싸갖고 다녀요. 식당 가든 뭐 학교를 오든 항상 싸갖고 그러고 그 밥을 가지고 먹어요. 걸음 걷는 것도 보면은 정말 이제 얼마 세상을 못 살 것 같은 그렇게 걸어요. 세상 살 동안에 너무 험악하게 살았고 너무 자유롭게 살았다고 그럴까? 제 늦게 깨달은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근데 부부가 다 그래 참 안타까워. 근데 이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제게 가끔씩 이렇게 그 그림 이미지 문자를 이렇게 보내와요. 그러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제가 평생 3살 때 소아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나는 이렇게 집행이 짓고 산다고 하면서 위로해주는 말이죠. 저는 그분들을.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한 저기에 마음이 저기라도 있는지 가끔씩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그 축복의 그러한 그 이미지 그림을 보내오시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위해서 자기 생에 다 쓰다가 간다고 지금 그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지금 공부를 해요. 두 부부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 그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죠. 마릴린 몬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품질이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 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팬들의 사랑도 받았고 그 고백처럼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맨날 받고 근데 그 마음에는 어땠어요? 늘 공허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결국 이 마릴린 몬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그의 나이 50도 되기 전에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그러한 소식을 접합니다. 한때 인기를 얻었던 많은 연예인들이 이 공허함 속에 마릴린 몬로처럼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는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는 그런 배우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